코로나19 확산세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지만 확진자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출발점은 서울 지역에서 이삿짐을 나르러 온 화물차 기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이후에 호프집과 룸소주방, 전남대병원 등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 현장에 유치원생들의 그림이 내걸렸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포스터에는 스쿨존 사고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엿새째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전남 지역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남에선 오늘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별로는 순천 8명, 광양 3명, 여수 1명 등으로 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감염 경로를 통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광양 소재 모 기업 연관 접촉자 2명, 여수 국가산단 내 모 기업 연관 1명, 광양 한 PC방 연관 2명, 광양 농협 연관 1명 등입니다. 또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졌던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 연관 확진자도 2명 나왔습니다. 이외 지역은 전남대병원 연관 확진자가 목포에서 2명, 광주 상무지구 룸소주방 연관 확진자도 담양과 나주에서 1명씩 추가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량진 학원 관련자가 전남 지역에서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별도 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현재 광양과 여수, 목포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이고 순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지역도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광주의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60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전남대병원 연관이 2명인데요. 한 명은 이 병원 간호사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기존 확진자의 자녀로 고등학생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다닌 광주 남구 소재 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 220여 명을 전수 진단 검사했습니다. 이처럼 연관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대병원은 오는 24일까지 외래와 응급실 대면 진료 중단을 이어갑니다. 또 광주에서도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발 확진자 2명이 나왔고요. 이 밖에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 유입 사례도 한 명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일 이후 지역 감염 누적 확진자는 광주 82명, 전남 145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전라남도가 의료기관의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기관 직원이나 입원 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지역사회 확산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병원 폐쇄 등으로 의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내 의료기관에 면회를 금지하고 간병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광주 지역에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최초 감염원은 서울의 화물차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삿짐을 나르다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10여일 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7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화한 건 지난 9일부터입니다. 교도소 직원을 시작으로 지인 등 3명이 확진됐고 이후 열흘 넘게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전남대 병원까지 70여 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의 최초 감염원은 서울에 사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의 첫 확진자인 교도소 직원의 지인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왔고 이때 이삿짐을 나른 화물차 기사가 이사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도소 직원과 상무지구 룸소주방 확진자가 같은 시간에 광주의 한 호프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집단 감염 사이의 연결고리도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대병원 의료진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온 룸소주방이 있는 건물에서 장시간 머무른 것이 이후 병원 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의료진 중에 이 소주방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이 소주방의 화장실과 이 룸소주방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가 겹칩니다. 화물차 기사에서 시작된 광주의 집단 감염은 전남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광주 유흥업소 발 전남 지역 확진자는 지금까지 5명. 유흥업소를 다녀온 뒤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오다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과 전남 지역의 철강 등 지역 유력 업종이 시장 개방 품목에 포함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기업의 수출 전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분무기 등 방역기계를 생산하는 광주의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올해 수출액이 15배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걱정이 컸는데 RCEP 체결 소식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가격을 상대한테 얼마만큼 싸게 메리트 있게 나가야 되느냐. 저희가 손실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관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하거든요.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한중일과 아세안 소속 동남아 10개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번 협정에서 광주의 자동차 부품과 전남의 철강 등 지역의 주력 업종과 코로나19 관련 유망 업종도 시장 개방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RCEP 회원국을 상대로 한 수출 비중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5%와 55%. 향후 교역국 증가와 수출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 철폐율 수준이 최대 94%까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약한 지역 기업들은 통관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하고 한국의 FTA 체결한 이후에 수출량이 과거 대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RCEP과 같은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시장이 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꽁꽁 언 지역 기업의 수출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지역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경제벨트와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와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한 행정통합과 남부경제권 토론회에서 대구한의대 김종훈 교수는 충청권도 수도권 하되는 상황에서 영호남이 경제벨트를 공동으로 구상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영호남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흘 전에 광주 우남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대형 트럭에 치여 2살 배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고 현장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그림이 내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이들은 바로 사고 현장 주변의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모차에 탄 2살 배기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한 울타리에 그림들이 내걸렸습니다. 횡단보도 그림 옆에는 학교 앞에 선 거북이처럼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림엔 보행자 우선, 모두가 행복한 통행이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이 어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도화지에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죠. 부끄럽고 진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서는 오늘도 일시정지하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행자들은 내달리는 차량 사이로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사고 이후에 크게 변화된 그런 것은 좀 느끼질 못한 것 같아요. 주행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서행을 했으면 좋은데. 거리 안전을 바라는 고사리 손들의 그림. 아이들의 호소에 이젠 어른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한편 광주시 우남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가족 교통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에 대한 노면 안내 등을 점검하고 CCTV와 교통신호기 설치 실태를 살피어서 보행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광주시 산수동 한 아파트 단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와 주민 47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이 상수도 간에 영향을 미쳐 흙탕물이 섞여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법규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50분쯤 광주시 남구 이맘동 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300m가량을 주행해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업무 처리가 부적절한 산하기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에서 취임 이후 줄기차게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해왔지만 시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업무 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일부 광양읍 상인들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적 상징물로 상권 침체와는 관계가 없다며 소녀상을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 사진으로 디자인된 5.18 통장을 출시했다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5.18 기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